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상태이고 이라크는 격렬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제거와 후세인 정권의 타도가 목표라고 합니다만은 속내는 1조 달러에 이르는 석유와 지역 패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전운이 감돌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라크 현장을 이근행 이동희 PD가 다녀왔습니다. 네, 이동희 PD, 현지 취재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팀이 도착한 날이 마침 9.11 테러 1주년이어서 감회가 남달랐는데요. 사회 전반에 걸쳐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취재가 쉽지는 않았지만 이라크인들은 이 전쟁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다수 이라크 국민들은 미국이 공격을 감행한다면 결연히 싸우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근행 PD, 이라크 측은 이 전쟁을 지금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라크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에도 미국의 전쟁 압력은 연일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내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반미 시위 같은 것을 목격할 수 없어서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이라크는 서방 국가들에게 평화 제스처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전쟁을 앞둔 이라크의 현지 상황을 다각도로 취재했습니다. 이라크는 남북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어 대부분 육상을 통해 들어가야 합니다. 이곳은 바그다드로 가는 택시들이 집결해 있는 요르단 암만 시내의 택시 터미널입니다. 전쟁설로 입국하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택시 기사들은 손님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Don't worry. Very safe. Would you like to go there? When? Now. I'm the driver also, and they have a GMC which is 1999 that I can take you from here to Baghdad. I see. 암만과 바그다드를 오가는 차량들은 소위 국경 택시라고 합니다. 당국의 허가를 받은 차량들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임은 보통 100불 정도입니다. This is your car? Yes, my car. If you like, we can go together. 이라크 당국은 최근 외부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쉽게 입국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취재팀은 짐과 차량 검사는 물론 촬영 테이프까지 일일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4시간에 걸친 심사와 3차례의 검색을 거쳐 가까스로 입국 비자가 나왔습니다. 이라크 입국 시 5명이 한 팀으로 묶여 2명의 이라크 기관원의 통제하에서 움직인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바그다드로 가는 밤 사이 차량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라크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91년 걸프전. 사담 후세인 정권이 쿠웨이트 침공을 감행한 이후 바그다드는 미영 연합군의 집중 공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9.11 이후 미국은 이라크를 악의 축, 즉 1급 테러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Iraq continues to flaunt its hostility toward America and to support terror. Every nation in every region now has a decision to make. Either you are with us or you are with the terrorists. 이에 대해 후세인과 이라크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출발한 지 14시간 만에 취재진은 바그다드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곳곳에 세워진 사담 후세인의 동상과 그림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풍경들입니다. 서울의 남대문쯤에 해당하는 공화국로 주변은 인파로 북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얼핏 일상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듯했지만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미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وإن شاء الله يكون العراق الحق واضح وينتصر بعون الله ويتذكرون اللي كانوا أجدادهم ومقابرهم موجودة بالعراق وإن شاء الله ما يلقون إلا الموت بعون الله إحنا عراق أنت يقبل واحد يدخل بدارك أنا داري وأبويا صدام حسين على رأسي ما نقبل بالذل مش بالبوش بوش هيك 취재팀이 이라크를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바그다드에선 대형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임박한 전쟁을 막으려는 치열한 외교전인 셈입니다. 각국의 취재진들 또한 바그다드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If United States of America begin the war here in Baghdad, it's a finish for Mr. Bush. All Russia on side of Saddam Hussein, on side of Iraq and all Europe. All world for Baghdad, for peace and no war, no violence here. 이라크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따릭 아지즈 부총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따릭 아지즈 부총리는 이 국제 회의의 의장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300여 명의 정치인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And defend your interests. My last word is this. How about all the countries, especially those who have been targeted by the US, send their weapons inspections to Washington, D.C., and to the military outlets and ask, what have you got there? 아지즈 부총리는 대회 내내 초조한 표정이 역력했고 취재진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취재팀은 이라크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이라크 국제교류협회 하시미 총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직 장관 출신으로 현재 이라크 민간 교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I really welcome you in Iraq and appreciate your noble and courageous attitude of doing what you are doing. 하시미 총재는 무엇보다 먼저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이라크가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Attack to take place maybe tomorrow, maybe next week, maybe a month from now, maybe 6 months from now. Did you see the people of Iraq in Baghdad? Did you see them afraid? Did you see them nervous? Did you see them not working normally? So, of course, everybody on its way to his work, daily life, normal. 그러나 하시미 총재의 말대로 이라크가 그렇게 평온하기만 한 것일까? 이라크 최대의 항구 도시인 바스라로 향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검문소가 자주 눈에 띄었고 도로변에는 초소와 방공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라크 남부 유전지대에 위치한 항구도시 바스라는
걸프전 당시 최대 폭격 지역이었으며 최근에도 미군의 공습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전쟁 전 수많은 선박과 사람들로 붐비며 이라크 제2의 도시를 구가했던 항구 도시 바스라. 이제는 경제적으로 초라해져 있었고 전쟁과 공습만이 일상처럼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합류하는 샤트 알 아랍강.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며 중동의 오아시스로 불려진 이곳이 지금은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격침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배가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바스라에도 조금씩 재건의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장비로는 옛날의 영광을 되살리기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잦은 공습에 시달린 탓에 바스라에서 부상자를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습 당시 손가락 두 개를 잃은 그는 같은 건물에 있다 불구가 된 형의 아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폭격으로 지난 10년간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명분은 군사시설 파괴였습니다. 한때 중동의 베니스로 불렸던 미항이었지만 이제 바스라에서 성한 건물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난 10년간 미군이 이라크에 출격한 건 모두 11만 건. 그중에 희생된 민간인이 32만 명에 달합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또다시 전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동희 PD, 이라크가 걸프전에서 입은 피해가 만만치 않을 텐데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그동안 걸프전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미국 측이 제시하는 피해 규모와 이라크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강의 자료를 보자면 불과 42일 만에 끝난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인명피해는 15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3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이라크는 주 수입원인 남부 바스라 유전이 파괴되는 등 산업 전체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걸프전이 끝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라크 국민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취재했습니다. 걸프전 때 집중포화를 맞았던 수도 바그다드의 도심은 언제 전쟁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정돈이 잘 돼 있었습니다. 이라크 내 최고급 호텔인 알라시드는 전쟁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기빈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는 입구에서부터 방문객의 눈을 사로잡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걸프전을 주도했던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방문객이 밟고 지나가도록 현관문 바닥에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They hit lots of houses and civilian areas, and lots of civilians killed. And we were there on the spot.
we saw with our eyes civilians being carried, children. We saw children coming to hospitals with blood coming out of their body, etc., from their wounds. So there was lots of damages, lots of civilians were hurt during that war, and I think the same will happen now. 지난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피해는 컸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At the beginning, will you pray in 1 minute, please, to the innocent spirit? Okay. On 13 of February 91 at 4 o'clock early morning, the shot was suddenly attacked by two bombs. This is the first one penetrated like a drill. 당시 이 대피소에는 4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공습을 피해 있었는데 폭탄 두 발이 연거푸 떨어지면서 한순간에 공동묘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곳에 피신한 사람은 대부분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Here you can see each one different families and all of them under 18 because older than fighting in the army. I told you there are 408, about 300 women and 100 children. 52 of them under 5 years old and the others under 18. 이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은 불에 타 죽거나 폭격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당시 시신 발굴 현장에서는 온전한 시신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400명이 넘는 민간인 가운데 생존자는 불과 17명에 불과했습니다. 폭격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한 생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And his sister killed. اللي صورتها ما موجودة بالملجا من يعني من والدتي ما تقبل تقول لي أن جثتها ما تعرفنا عليها فأعتبرها مفقودة. 미군의 폭격에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 중에는 일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참사를 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걸프전 직후 미군 사령부는 민간인의 살상 우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전투기가 주도한 공격의 정확도를 설명하며 민간 시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As the debris comes out the door from the bomb going in this lead-in air shaft. See this infant? See this baby? This baby, the name of this baby, Afrah. It means smile. I'm sure want to kill this smile. And want to kill this dreams. And after 4 days, the Pentagon said we bombed this place wrong and make mistake. Really for civilian, not for military. And we have all the information. You see? Apologize and said sorry. But I'm sure too late. Too late. 거대한 묘지가 된 이 대피소에는 지금도 추모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에 대한 충격과 애도의 글이 많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취재팀을 전쟁 고아를 위한 보육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취재팀에게 소개한 이 보육원은 이라크 정부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 최상급의 시설인 듯 했습니다. You know, in Islam, it is mentioned in the Quran that we must look after our orphans. Our orphans in the Islamic religion gets a priority number one. You should look after him. You should not take from him. And you should make him feel that he is a human being, even though he does not have a mother and father. 이 보육원에선 모두 6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 정부는 보육원 살림에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보육 시설을 하나씩 맡겨 관리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We changed it. Yes. 걸프전 희생자들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Our minister, his most enjoyable time when he comes here. Every week we come together and he sits with the children and he talks with the children.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라크 정부는 전쟁의 참상과 재건의 의지를 보여주는 각종 기념물들을 속속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걸프전 직후 복구된 이 통신타워는 자존심 회복을 위해 런던 타워보다 8m 더 높게 지었다고 합니다. يعني حاولنا نعيش حياتنا بشكل طبيعي بعد الضربة وحاولنا نكتفي ذاتيا داخل العراق كحياة حاولنا بأنه نتماشى مع الأمور اللي صارت مع الضربة Bridges for example 132 bridge was completely destroyed all over Iraq all repaired plus refineries, plus power, electricity power stations, factories, hospitals, universities, all is being repaired by the people. 보고 계신 다리들은 모두 전쟁 후 복구된 것들입니다. 저녁이면 더욱 활기가 도는 바그다드. 거리에는 결혼 축하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생활고로 결혼을 미뤘던 사람들이 최근 결혼하는 사례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전쟁에 시달리면서 달라진 국가의 위상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박탈하고 있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가장 학력이 우수하다는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쓰기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갈아 끼우지 못한 유리창은 이라크 교육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교육열은 어느 나라 못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영어를 필수로 배우게 하고 있었습니다. 빈민 지역에 있는 이 학교가 학력 최우수 학교로 선정됐을 때 후세인 대통령이 직접 학교를 찾아와 격려했다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취재진을 안내한 교육청 관리는 이러한 재건이 사담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걸프전 전만 해도 이라크는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부유국이 아니었습니까? 이 전쟁 후유증으로 산업 전반에 상당히 위축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라크 국민들의 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걸프전의 후유증과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 이라크의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도로 결의된 이라크의 무역 봉쇄 조치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전쟁보다 더욱 가혹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시장과 가정들을 방문해 그들의 경제난과 생활고를 취재했습니다. 걸프전 승리 후 미국은 불량국가 이라크를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해 경제 제재 조치를 내려줄 것을 유엔에 건의했습니다. 석유 수출과 제품 반입을 철저히 통제해 이라크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received 15 votes in favor and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986 of 1995. The just demands of peace and security will be met, or action will be unavoidable. And a regime that has lost its legitimacy will also lose its power.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는 한때 2만 불에 달하던 국민 소득을 $500 미만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수출입의 길이 모두 막힌 이라크에선 출고된 지 20년이 넘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는 전쟁이나 공습보다 더 큰 타격을 준 것입니다. ويوميا يهددون في ما يصير الشغل مالنا كله يوقف يعني day, امريكا كذا البحر will... الحصار ماده ماكو يعني قليله تنقرض يعني ما تلحق يعني حياه غاليه يعني 경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라크 화폐 디나르의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걸프전 직전까지 1달러에 3디나르 하던 것이 지금은 수백 배 하락해 1달러에 2천 디나르라고 합니다. 그나마 국가가 한 달에 한 번씩 무상으로 생필품을 배급하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배급 물표입니다. 품목은 14가지, 세대별로 지급됩니다. 몇 년 전부터 식량 구입을 전제로 석유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후 형편이 조금 나아져 배급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입 제한 품목 목록만도 무려 250페이지. 생활에 필수적인 연필이나 펜조차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 내로 반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And these contracts, education, health, irrigation, municipalities, water purification, sewage, all these necessary basics for the human life in Iraq. They are putting it on hold. They are saying because of dual use. What is not of dual use in the world of today? Everything, including this pen. This is of dual use. Yeah, you can write a love letter in it and beautiful things in it. And you can write an equation of atomic bomb in it. So it is of dual use. 반입 제한 조치의 문제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병원입니다. 약이 없어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아 사망률이 무려 1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약 100만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에 고통받다 숨졌습니다. Sometimes you have these medicines, you use them, and suddenly they disappear. It's not available. So we are not dealing
with a continuous level of availability of the medicine. We are doing our best to deal with cases, to treat them, and try to manage with the low facilities. But in general, we are a bit tight-handed. This is the isolation room. Isolation, yes. We have cases of cholera, suspected cholera. We put them here, we do the investigations, and then we solve the 상수도 물을 소독하는 약품마저도 금지 품목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And the damage done to civilian infrastructure, water, sanitation, and electric power, done by deliberate American bombing during the Gulf War period, has not been repaired to a great extent, because the Iraqis have been denied capital to enable them to rebuild some of these systems. So the children in Iraq are dying today, not from food or lack of food, necessarily. They're often dying from waterborne disease, dysentery, diarrhea, diphtheria, some of the very basic. 병원 앞에서는 치료제가 없어 죽어가는 자식들에게 최소한의 약이라도 지원해달라고 애원하는 이라크 어머니들의 시위가 끊이질 않습니다. Why this baby? No medicine. No any help. Why? My God. My God. Why? Which I guess is one of the things I would say about what our pre-Saddam Hussein relationship was to Iraq. But here is a man who not only has committed genocide against his own people, who is fundamentally the one, by keeping out the UN weapons inspectors, keeps the embargo on his own people, and that's what keeps the medicine out. It's not because the United States doesn't ship medicine, it's because the UN has said we should not ship it. So I pray for the people of Iraq every day. I also pray for a new regime in Iraq every day so that they can move into the modern world and have a better life in the future. 네, 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죄값을 치른다고는 하지만 당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희 PD, 미국은 지금 후세인 정권을 악의 화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후세인에 대한 평가가 아랍권에서는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담 후세인을 둘러싼 견해는 서방 세계와 아랍권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중동의 전쟁광으로 몰아세우는 반면 다른 한쪽은 아랍의 자부심으로 축혀올립니다.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의 지지도는 어느 정도인지, 왜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악마로 몰고 가며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지 그 숨은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미르아투 시드크 지하둔 와 키파하. 이라크 텔레비전에서는 요즘 연일 투표 독려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5일에 있을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에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فاسلم لها صدام شمس بقائها فجنوبها بك يزدهي وشمالها. 사담 حسين هو بالنهاية شخص ورئيس دولة مثل باقي رؤساء الدول. له محددات بالعمل وله محددات في التوجهات وهناك في سلوك السياسي تظهر بالحقيقة في بصفة مستمرة توجهات براغماتية تدفع به باتجاه التفاهمات الدولية. 그간 후세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균 98%, 이번에는 99%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접 선거에 따른 결과이긴 하지만 그의 기반이 그리 약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진 사담 후세인의 이미지는 고전적이고 포악한 독재자의 모습이 거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عليهم أن يوجهوا
يوجه إلى المصالح الأمريكية نضالهم وجهادهم الحقيقي. Yes, and his own people. He has us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so he's a very dangerous man. I would have no doubt that he might sponsor terrorism, but we knew before September 11th, and we know after September 11th, that this is a dangerous regime and that the world cannot just turn its gaze away from Saddam Hussein, or he will go back to doing what he was doing before 1991. 하지만 미국 측의 시각과는 다르게 사담 후세인은 적어도 이라크 내에서만큼은 국민의 힘을 집결시키는 중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So that means when they are enemy of President Saddam Hussein, that means Saddam Hussein is the man right for the Iraqi people. He is protecting Iraq interests. He is ensuring the future of the children of Iraq. When Mr. Bush attacks Saddam Hussein, President of Iraq, of course the Iraqis support him. They may have reservations. They may wish for a change of government. But when he's attacked from outside his own country, when he's attacked by the United States, then of course, naturally, they protect their country and they protect their president. 그동안 사담 후세인은 베일 속에 가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권좌에 올라 20년 이상 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배경은 절대적인 지지층 그리고 그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통치 스타일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ما يقبل الذل والعرب ما يقبلون الذل ضد امريكا واسرائيل. صدام قائد عربي مسلم قائد شعبي باتجاه الصحيح ولذلك امريكا مدريد. ولذلك امريكا مدريد لو كان هو مع امريكا كان امريكا ما تعمل معه هيك. 최근 들어 이라크에는 대규모 사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담 후세인이 종교를 통해 내부 통제를 원활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사담 후세인이 집권 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은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인 바빌론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라크의 고대 왕국인 바빌론 제국의 영광을 재현함으로써 아랍권의 정신과 문화의 중심으로 이라크와 자신을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المنصور صدام حسين هان العراق القطب المحنم ومجدد بنهضته وباني حضارته ومن الصعب أن تؤدي إلى النتائج التي تتوقعها الولايات المتحدة الأمريكية لم يبرز لغاية الآن أي قوة سياسية في العراق يمكن أن تكون بديلاً للنظام السياسي الحاكم I think if the Americans will return back to their brain, they think, well, they will not do it. Because the consequences are going to be bad. If they fail, it's going to be bad for the area and for their allies in the area. And if they succeed, it's going to be bad for Iraq because, and for them. Because nobody will know who is going to rule Iraq after Saddam Hussein.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이라크가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지 그 여부입니다. I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motivated by one reason, one consideration, I should say, and one alone. And that is Saddam Hussein has demonstrated a willingness to u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s assuredly garnering more and more of them as time goes by. That is a combination that simply cannot be allowed to persist given the nature of Saddam and his regime. 걸프전 이후 유엔은 미국 주도의 무기 사찰단을 이라크에 보내 혐의를 두고 있는 장소와 시설에 대해 사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7년 반에 걸친 무기 사찰의 결과는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갈라졌습니다. Mr. Ritter, do you think that Iraq is still possess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o. I believe that Iraq has been qualitatively disarmed. What Iraq has today are documents, components, materiel that relate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ut by themselves are nothing more than garbage and useless paper.
They've recalled their nuclear weapons design team. They're rebuilding their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factories. So they're back in business, and that's serious. And their know-how is there. And finally, the possibility that what they make, say, in chemical or biological substances, might find its way into the hands of terrorists. 사찰 기간 동안 이라크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 조치가 가해졌습니다. 이라크는 더 이상 사찰을 못 받겠다고 나섰고 미국은 이라크가 다시 대량 살상 무기 생산을 획책한다고 공격했습니다. لا تملك مقومات قوة وليس من المحتمل في المدى القريب أن تشكل أي حالة تهديد. 현재 미국은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Many nations represented here have joined in the fight against global terror,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re grateful. 지난 9월 12일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공격에 대해 무제한적 권한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유엔을 압박했습니다. 이라크는 무조건적인 사찰을 수용하며 의심나는 곳이면 어디든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상 항복 문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의 사찰 수용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일축하고 후세인의 테러를 미리 막기 위해 이라크를 선제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Okay, before he does, I will go and kill him. I will go and destroy him. Just imagine, you're walking in the street. Ah, this man, maybe he has a gun in his, under his coat. Maybe he will use it against me, so I will go and kill him. That is exactly the same principles. So this is very dangerous in the international law. 이제 미국은 이라크를 향해 군사력을 집중 배치하고 공격 명령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방국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이라크를 공격하려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석유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The oil of Iraq is so important for the American control on the world, of the world, because the area that can supply the world with its basic needs of oil for the coming 50 years, that is the Gulf states, Saudi Arabia and Iraq. 전쟁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반테러리즘을 화두로 날로 패권주의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 속에서 현실 정치의 역학과 무관한 시민들은 또다시 10년 전의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모름지기 전쟁은 힘 가진 자의 선택입니다만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흔히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건대 그 말이 진실인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자꾸만 전쟁으로 분위기를 휘몰아가는 초강대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를 강 건너 불보듯 편하게만 볼 수 없는 게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전쟁이라도 전쟁은 죄악입니다. 9.11 테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눈물도 전쟁이라는 폭력적 선택을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